2019년 8월 7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 선물옵션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2019년도 7월 26일이죠. 7월 26일 제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저희 카페 회원님을 상대로 제가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또 한 번 던졌습니다. 그 도전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제게 1위를 탈환을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계시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730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 ETF는 선물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면서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 자료를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 시행한 날이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730일 동안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물옵션 시장에서 쫄딱 망하신 분, 주식 투자에서 쫄딱 망하신 분, 그런 분들 얼마든지 이 시장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소액 갖고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거죠. 자, ETF라고 하는 것은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 10만원, 20만원, 50만원씩 벌 때 이 수익금으로 선물을 투자를 했거나 옵션을 투자를 했으면 여기 조금 아까 저 수익률의 10배가 넘습니다. ETF라는 건 여러분들 뭐 거래해 보셔서 알잖아요. 자, 옵션은 저는 국내 선물 시장은 옵션만 거래를 하는데 옵션은 하루 변동폭이 80%에서 100%입니다. 많은 날은 300% 400%씩 터지죠. 만기 날이 다가오면. 그런데 제가 왜 미련스럽게 앉아가지고 이 ETF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이거 투자하다가 보면은 선물 옵션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두 가지 거래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2년, 3년, 4년씩 홀딩하다가 보면 이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것도 2년 동안 저희 카페에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한 종목 여기 493% 1000%짜리도 있습니다. 자, 이 도전장을 던진 거 똑같은 기간에 2년 동안 730일 동안의 근거 자료입니다. 이런 주식을 투자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직장인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전업 투자. 이거 지금 1000%짜리 아닙니까? 946%, 1025%, 600%, 700%. 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제가 무슨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가? 선물 옵션에서 지금 여기에서 선물 옵션을 10만 원을 투자를 17만 원을 벌었다면 옵션에서 제가 이거 1000만 원짜리입니다. 여기에서 33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옵션에서 300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버는 걸 포기하고 제가 이 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시장에서 실패하신 분들한테 제가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면 그리고 귀인을 만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소액 몇백만 원으로 이 수익을 낼 수 있다. 매일 ETF만 거래를 해도 이게 몇백만 원 갖고 버는 거거든요.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무한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730일 동안의 자료입니다. 이런 미련스러운 도전을 제가 뭐하러 했겠습니까? 이 시장에서 실패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제 또 한 번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무모한 도전인 게 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계 1위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내가 한번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뭐 몇십 조인지 여가 한번 보실까요? 이제 19조 원인데 이 사람 재산을 내가 한번 앞서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한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머지않은 세월에 이건희를 제치고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알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재계 서열 1위 탈암 프로젝트 멋있지 않습니까? 무릇 사내가 한번 도전장을 던지면 이 정도의 밥그릇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걸리 한잔 먹고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삼성 이재용이는 애초부터 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결 상대자로 제껴놨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특별 이벤트 상품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댓글로 적으십시오. 삼성 이건희 회장 재산을 돌파하는 날짜를 몇 년 몇 개월 며칠 단위로 적으시면 훗날 가장 가까운 날짜를 맞추신 분과 댓글 최대 작성자에게 특별 상품이 있습니다. 이 특별 이벤트라는 게 뭔가, 차관성의 돈 버는 비결을 일체의 비용을, 교육 비용을 받지 않고 제가 무료로 전수를 해주겠다. 이거는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기존의 회원님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 동영상을 보고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언제든지 기회를 드리겠다. 이거는 무료로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선물 옵션의 비밀을 배우는데 교육비가 지금은 뭐 5천만 원을 줘도 제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희망의 끈을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국내 선물입니다. 자, 국내 선물은 요새는 제가 한 3-4일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아요.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해외 선물을 주간장에 오히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투자를 하지 않는가? 지금 워낙 급락을 하고 바닥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잘못 투자 들어갔다간 언제든지 급반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지금 며칠째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다가 오늘은, 자, 종합주가 급락장이 워낙 커서 투자를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초가가 무조건 하방이에요. 오늘은 무조건 하방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간장에 요새 해외 선물을 거래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양쪽으로 이렇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하방이 확실하게 보이는 날이라서 잠시 들어가 가지고 주간장에 해외 선물 거래하다가 잠시 들어가 가지고 일당만 그냥 벌었습니다. 그래서 59만원 수익을 내세요. 지금 투자 수익금이 총 1872만원이고요 59만 1640원, 그 다음에 유렉스 차금 35만원, 50만원, 82만원, 100만원, 147만원, 88만원, 136만원, 56만원, 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1900만원 가까이 지금 수익을 냈고요. 해외 선물은 큽니다. 해외 선물은 오늘 얼마 수익이 났냐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한도전을 들어가는 건 국내 선물보단 해외 선물에다가 제가 배팅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해외 선물은 지금 오늘 13일째 됐는데 7545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23시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23시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해서 여기 날짜 딱딱 나오죠. 자, 지금 뭐 유튜브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는 뭐 젊은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모의 투자 계좌를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실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면서 방송 녹음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의 투자하고 실전 투자하고는요, 딱 보면 벌써 전문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거래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게 실물 거래인지 모의 투자 거래인지.
몇십 계약 뭐 이렇게씩 하면서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계좌를요 이 주문창을 전체로 다 보여주면 믿죠. 근데 그걸 위아래로 이렇게 싹 가리면 맨 위쪽에 이 정식 증권사 계좌는요. 자, 이게 지금 해외 선물. 저는 여기 맨 위에 테두리까지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예, 모의 투자는 여기에 맨 위에 상단에 모의 투자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모의 투자 이렇게 정식 증권사, 어느 증권사든지 맨 위에 상단에 모의 투자는 이렇게 딱딱 주문창이든 뭐든 손익조의 창이든 가로 열고 모의 투자라고 이렇게 딱딱 찍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거래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창을 여기저기 이것저것 막 켜놓고 앉아가지고 맨 위에 상단을 딱 막았다 그러면 그건 100% 모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의 투자하고 실전 투자하고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359만원 제가 계좌를 총 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투자금이 점점 늘어나면 계좌가 10개까지는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10개를 운영을 하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제 돌리는 건데요. 구간 구간마다 매수 구간이 따로 있고 매도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선물 옵션,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장 하루에 들어가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도로 대응했다, 매도로 대응했는데 만약에 상승을 했다 그러면 중간에서 막 물타기 들어가면 한 방에 죽어요. 그래서 계좌를 나눠서 요렇게 매도 구간마다 그 물타기를 하지 말고 따로 각 구간 구간마다 요런 게 요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타기를 안 했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게 되면 이 물타기 했다가 잘못해 가지고 원의 입장으로 돌면 그냥 완전히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좀 나눠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그 운영의 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어제는 이제 한 계좌에서 359만원, 요거는 이제 달러니까 USD 2895달러 해가지고 351만 9천원의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103만원 그리고 또 추가로 63만원에서 어제 523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523만원 해서 해외선물 크루드오일만 거래합니다. 저는 크루드오일만 거래를 해서 재계서열 1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이든 몇 년이든 이건희를 제치고 제가 이 세상에 한번 도전장을 던져서 대한민국에 한번 파란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목적, 목표를 갖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자, 이 판다물 카페는 무슨 카페인가? 국민이 주인이다. 대한민국 국민 대표 쇼핑몰.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제 13일째라고 그랬잖아요. 13일째 매일입니다. 단 하루도 손실 나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중간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만약에 수익률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그날은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저는 단 하루도 깨지는 날이 없습니다. 자, 8월 6일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달러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사람들이 이제 이 달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서부터 이렇게 날짜를 지정을 하고 각 계좌마다 한국돈 그 다음에 USD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지금 오늘서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편안하죠. 자, 8월 5일날 1011달러 8월 5일 별도의 계좌에서 166달러, 779달러. 자, 8월 5일 897달러. 8월 2일 이제 중간에 쉬는 날이 있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그다음 8월 2일 312달러. 8월 2일 221번 계좌에서 2052달러, 78달러. 그다음에 8월 1일 5819달러.
자, 똑같은 날 221번 계좌에서 1254달러,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에서 274달러.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죠. 단 하루도 빵꾸 나는 적 없습니다. 빵꾸 났다 그러면 수익률 안 올렸다 그러면 그날은 깨졌거나 아니면 제가 거래를 안 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월 31일 날 만약에 제가 휴가다 그러면 휴가 간다 그러면은 저는 휴가 간다고 미리 다 공지합니다. 자, 7월 31일 날 2789달러, 24번 계좌에서 1875달러, 221번 계좌에서 678달러, 7월 30일입니다. 1174달러, 그 다음에 2280달러. 이날은 좀 많이 벌었네요. 29일날 2037달러, 2415,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빼고 7월 26일날 2829, 그 다음에 1472달러. 자, 7월 4일 날 제가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제가 일부러 손절 쳤습니다. 아, 재계 서열 순위 1위 탈환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몇 날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몇 날이 걸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중간에서 한번 활용 점정은 찍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퍼런 날 퍼런 거를 두 개를 제가 찍었는데 두 개를 찍은 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290달러, 38달러,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자, 7월 17일 3600, 2700, 1600, 1700, 이렇게 쭉 찍은 날짜가 지금 있습니다. 1700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모의 투자 계좌는 어느 증권사든지 해외 선물 손익조에 창 어느 주문창이든지 보면 요 바로 옆에 가로 열고 모의 투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해외 선물 요새 이제 뭐 유튜브에서 동영상 같은 거 올리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다가 차트 켜놓고 여기다가 주문창 켜놓고 위아래 이렇게 딱 막아놓죠. 그러면 맨 위쪽에 대부분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이 검은색 테두리에 모의투자 계좌는 주문창에 모의투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싹 없애는 거죠. 창을 다른 창으로 딱 커버를 시키는 거지. 커버를 딱 시키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서 이 선물 옵션 시장이라는 게 모의투자하고 실전투자하고의 수익률의 차이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 이 시장은, 이 선물옵션 시장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앞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이 누적 수익률, 이 누적 수익률 이거 자그마치 730일 동안 도전한다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미련스러운 놈이 자기 카페 회원들 상대로 앉아가서 이런 무한도전을 시작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무한도전을 시작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730일 동안에 약속을 하고 저렇게 근거자료를 만드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왜? 단 하루라도 손실이 있으면 수익률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야, 이거 오늘 만약에 우리 붉은 태양님이, 우리 카페 방장님이 이 수익률 안 올리면 이게 깨진 날이구나, 손실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방송 녹음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깨질 수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의 이 판다몰 카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부자 엄마님 사회 환원금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나우진님 5월달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전업 투자 하시면서 이게 수익 나는 거거든요. 이게 전업 투자 하시면서. 자, 이 판다몰 카페는요. 이 판다몰 카페는 무슨 성격인가? 이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뭐 방송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돈 버는 비결을 갖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제 마지막 저도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 버는 비결을 갖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돈 걱정 없이 그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 마지막 꿈이기 때문에 이 판다몰 카페에 들어오셔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기업을 만드는데 카페에 글을 많이 쓰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벌어서 사회 환원금을 드리겠다 라고 해서 이 부자엄마님 글 많이 쓰죠. 여기 작은거인님도 글 많이 쓰고 뜬다님도 글 많이 쓰고 이 뜬다님은 800만원을 제가 사회 환원금으로 이미 지불을 해드렸고요. 1년 동안 매일 포스트를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뜬다님 그 다음에 부자엄마님 사회 환원금을 제가 지불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자료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부자엄마님 사회 환원금. 아, 이건 동영상이네요.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그 자료가 나올 텐데요. 자, 부자엄마님 사회 환원금 300만원 입금 해가지고 여기 300만원 입금한 영수증이 있고요. 그리고 뜬다님 800만원 뜬다님 사회 환원금 800만원 입금해서 여기 6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800만원 입금해 드렸고 이거는 받으신 겁니다. 받은 분이 받았다 뜬다님이 받았다 라고 해서 800만원 자그마치 800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깡통 차고 이러신 분들 힘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놈이 내가 본 돈으로 400만원 300만원씩 사회 환원금을 지불을 합니까? 저희 카페가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이 몇백만원씩 사회 환원금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글 많이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국민기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 환원금을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것이고요. 근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카페가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환원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행운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쓰실 줄 아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회 환원금도 드리지만 사회 환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 엄청난 행운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여기서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무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집해 놓고 편안하게 한번 돈을 벌어 돈이 되는 종목을 매수해 놓고 그냥 꾸준하게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다 그러시는 분은요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는 유료 카페입니다. 여기에서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주체 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이 글 한번 꼭 읽어 보시고요.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서 대박을 한번 치겠다 그런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유료로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판다몰 카페는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많이 쓰셔야 되고 저랑 인연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데, 나는 바빠서 여기에서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냥 차라리 그냥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받고 선물이든 옵션이든 해외 선물이든 돈을 버는 비결을 내가 배우고 싶고 그런 거를 내가 추천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이 선물 옵션 카페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010-2173-5680이고요 해외 선물, 그 다음에 국내 선물, 주식 전업투자 이런 전문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도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코스피 종합주가 절대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는데, 금융정보 이야기에다가 제가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있죠. 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27편부터 이게 지금 56편까지 지금 있거든요. 유튜브에는 지금 50몇편까지 있는데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2018년도 1월달서부터 이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53편까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녹음을 지금 할 건데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팁만. 오늘 이제 코스피 종가가 1909.71포인트로 끝났는데 한번 뉴스 한번 볼까요? 뉴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증권시황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6일 연속 하락 1910포인트 내줬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얼마까지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뭐 이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추가 하락이 있고 진정 가능성이 있다. 유한타 증권. 뭐 얼마까지 하락할 거에 대해서는 요새는 말이 없네.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좀 나왔을래나? 여기에도 뭐 얼핏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개미들 전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깡통 찬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어제 그저께 오늘 뭐 할 것 없이 그냥 전 재산 다 박살 났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서 여기서도 안 나오네요.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9월에서 10월 달에 바닥이 다음으로 반등권이 올 수 있다. 안 나오네.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이것도 한번, 여기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도 얼마까지 떨어질지 말을 못하니까 지금 뭐 2050포인트가 뭐 강력한 지지선이다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 지금 다 개박살나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지금 말 한마디 못하는데 유튜브에서 제법 좀 아주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유튜브에서 여기에도 뭐 없습니다. 자, 없는데 제가 아 이거 팁을 가르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제가 한 가지 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이 내일 무조건입니다. 이건 제가 이건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일 무조건 반등해야 됩니다. 요 정도만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깨지면 안 됩니다. 내일 깨지면은요 무진장 위험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기술적으로 반등이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락장이 끝났냐 바닥이 끝났냐 천만의 말씀. 오늘 1900포인트인데요 1800포인트 기술적 반등이 내일 무조건 와야 됩니다. 무조건 오게 되면 내일 1800포인트가 안 내려가죠.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요거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반등권이 와야 1800포인트를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다시 또 하락장이 또 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전재산 다 말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신용 매수 땡긴 사람들, 주식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내일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 넉넉히 잊지 마시고 조금씩 끊어 나가셔야 여러분들 어차피 신용대출 받으신 분은 전재산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푼이라도 더 건지시려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내일서부터 무조건 와야 되는데 내일 못 오면 손절 치셔야 됩니다. 내일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와서 3일이든 4일이든 기술적 반등이 오면 올라올 때마다 끊으십시오. 끊으셔야 여러분들 1000만원 남길 거 3000만원 남기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100만원밖에 안 남을 거 500만원 남고 1200만원이라도 남겨야 여러분들 당장 어떻게 해서든 생활비라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입니다. 제가 이건 확신입니다. 팁을 드릴게요. 내일은 무조건 반등권이 와야 됩니다. 내일 못 오면 이거는 역으로 1800포인트를 깨겠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제가 한 가지 팁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 정도 확신 드리면 되죠.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코스닥도 이거 심각하네. 코스닥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요. 어차피 또 이건 하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조건 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동 구간이 내일 코스닥도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이게 선물 옵션에서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알고 있길래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는가.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내일 선물 옵션 만기 날인데 이건 무조건 내일은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만 제가 힌트를 드려서 조금 선물 옵션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내일 몇백 프로는 먹을 수가 있다. 그 정도만 팁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반등권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와서 3일이든 4일이든 뭐 이틀이든 올라올 때마다 주식자금 대출 받으신 분은 빨리빨리 끊으십시오. 다시 깨지고 내려갑니다. 기술적으로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도로 깨져서 1900포인트를 도로 깨고 내려간다. 그리고 코스닥도 최저점이 지금 540.83 인데요 다시 또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위험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현금으로 나는 그냥 원금이 있다, 나는 급한 자금이 아니고 주식자금 대출 받은 게 아니고 신용으로 안 받은 건다, 그런 분들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엄청난 재산을 벌 수 있는 똥값으로 정말로 돈이 되는 종목을 마구마구 주워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곧 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하십시오. 싹쓸이 하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최저로 살 수 있는 그 바닥을 제가 잡아드리고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선물 옵션 주식 카페를 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